안녕하세요. 황상민 교수님. 은둔 생활을 하면서도 교수님의 팟캐스트를 모두 들은 탓인지 메일을 쓰는 지금 마치 제가 평소에 알고 지내던 교수님께 편지를 쓰는 기분입니다. 너무 오랜 시간 고민을 했고 나름대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지만 하루하루 더 힘들어지고 최근에는 스트레스를 받거나 화가 나면 현기증과 심장의 통증까지 느껴져서 용기 내 메일을 씁니다. 저는 42세 전업주부입니다. 자라온 과정은 정말 특별한 것 없이 평범한 부모님 아래에서 평범하게 자랐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꽤 괜찮은 직장을 다녔고 3년 동안 직장 생활로 모은 돈으로 호주로 워킹홀리데이를 갔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와서는 다시 세계 최고 기업의 외국계 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저는 그저 도전하고 노력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29살까지 저의 인생은 계획대로, 생각하는 대로 잘 풀려갔습니다. 주위에 찝쩍거리는 남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들이 그냥 제 주위를 찝쩍거리는 날파리같이 느껴졌고 철저하게 그들을 무시했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고 30살이 되니 주위에서도 제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시집을 못 가는 것 마냥 입을 대기 시작했고 저 자신도 조급해지던 차에 아버지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건만 보고 소개팅을 한 지 7개월 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냥 이 정도의 남자면 결혼해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남편은 명문대를 나와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대외적으로도 하나도 흠잡을 데 없는 사람입니다. 항상 완벽하게 일을 처리하고 깔끔한 성격을 가진 남편에게 저는 언제나 한심해 보이는 존재입니다. 뭐든 제대로 하는 것이 없다며 항상 불만이 많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대화를 하면 항상 포인트가 맞지 않았고 대화를 시작하면 언제나 싸움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싸움의 결론은 언제나 제가 언어 능력이 떨어지고 이해력이 떨어지고 논리적이지 못해서 대화의 핵심을 잡지 못한다는 남편의 비난으로 끝이 났습니다. 저는 지금 정상 범위도 비정상 범위도 아닌 11살 큰아들과 형의 2%를 더 가지고 태어난 듯 똑똑한 9살 두 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큰아들 역시 남편에게 언제나 답답하고 눈에 거슬리는 존재입니다. 행동이 늦은 큰아들이 조금만 꿈을 대면 정신 안 차린다고 야단치고 작은 실수에도 흥분해서 심하게 야단을 치곤 합니다. 남편은 항상 큰아들이 저를 닮아서 언어 능력이 떨어지고 이해력도 떨어지고 일도 깔끔하게 마무리하지 못한다며 큰아들과 저를 묶어서 무시합니다. 이런 결혼 생활을 하면서 저는 사람들을 만나는 게 즐겁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의 은둔 생활은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놓고 나면 그냥 하염없이 눈물만 나옵니다. 이제는 사람을 만나기가 너무 두렵고 어쩌다가 누군가를 만나고 나면 내 자신이 너무 바보 같고 한심하고 멍청해 보여 며칠을 괴로워합니다. 다들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한심하게 보는 것 같고 불쌍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모두 다 아는 듯한 표정, 저를 짓누르고 있는 어두운 기운들 때문에 이제는 거울을 보기 싫습니다. 그냥 다 남겨두고 연기처럼 사라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들 둘 때문에 그러지도 못하는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최 선생님. 네. 이런 사연을 가지신 분이 왔습니다. 어떻게 상담을 해주실래요? 저는 이 사연을 지금 읽으면서 느낀 것은 네. 오로지 남편을 네. 나쁘게 인식시키려는 글처럼 보여요. 아, 그래요? 네. 남편은 참 괜찮은 사람인데 네. 부인은 남편은 나쁜 놈이다 라고 저한테 알려주고 싶다는 네, 거죠. 네. 자, 사실 여러분들이 사연을 다 듣고 나서 이분 참 안타깝죠. 본인이 사실은 지금 가정주부로서 두 아이를 키우는 것 자체가 사실은 아무런 다른 사회적인 활동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를 언둔 생활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두 아이 중에서 첫째가 정상과 비정상이라고 하는 수준에 있다고 스스로 이제 생각을 하고 심지어는 그 첫째의 생활 상태나 학업 수준이 바로 엄마인 나의 생활 수준이나 삶에 대한 만족도와 비슷할 거다라는 생각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그럼 본인이 이제 내담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내담자인가요? 네. 그런데 이게 남편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신다고요? 그렇죠. 결혼하기 전에 29살까지 저의 인생은 생각대로 잘 풀렸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7개월 만에 결혼을
했고 그렇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남자를 잘 골랐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예요? 타자의 욕망을 욕망하다 보니까 가슴이 아픈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러게요. 이런 말을 또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쓰실 수 있는 분의 아이디얼리스트라는 걸 여러분들은 꼭 이해를 해주십시오. 예. 어떻게 보면 남들이 좋다는 거를 나도 했더니 완전히 내 인생 망가졌다.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나이가 찬 상태에서 문제가 있어서 결혼을 안 하냐는 말도 좀 부담스러웠고 아버지가 돌아가실 것도 걱정이스러웠었습니다. 제가 내담자죠. 네, 맞아요. 내담자예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참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힘든 시간을 보내셨는데요. 그리고 본인이 상당히 능력 있고 잘 나가는 사람이었는데 남편이 자기를 상당히 멍청한 사람으로 취급하는 것 때문에 지금 너무너무 힘들게 사신다는 거죠. 네. 은둔 생활에 지쳐서 어딘가에 이제 털어놓을 데도 없고 팟캐스트를 계속 듣던 중에 박사님께 이런 사실을 알리면 뭔가 해결책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 해결책은 어떤 해결책을 기대하세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사시고 싶으세요? 다른 집처럼 네. 아들 둘과 남편과 화목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남편이 저를 답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남편의 마음을 바꿔서 당신의 아내는 답답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체면이라도 걸어주기를 바라시나요? 저하고 남편의 그 거리가 좀 생긴 그 자리를 좀 박사님의 힘으로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이럴 때 제가 그분 남편과 아내의 거리를 이 좁혀질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전형적으로 자기가 지금 내담자가 표면적으로 자기가 호소하는 문제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진짜 자기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 상황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자기가 사실은 42세의 나이, 그 다음에 뭐 지난 한 10년 이상의 결혼 생활을 지내는데 그 결혼 생활을 스스로 언둔 생활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또 본인은 사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은 했어요. 어떤 노력을 했을까? 여러분 이 사연에서 약간 뺀 부분은 뭐냐 하면 본인이 가정주부로 지내는 게 너무나 본인이 어떻게 보면 자기가 더 태보하는 것 같고 그래서 뭔가를 배우겠다는 마음으로 사이버대학, 방송통신대학 이런 과목들을 열심히 들으면서 뭔가 알아가는 즐거움을 누렸다라는 이야기까지도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는 거는 그 자체로는 또 허망하게 느껴지고 제가 뭐 학교를 다닐 때는 1년, 2년 지나면 졸업을 하고 뭐 학위라도 얻지만은 그것도 없이 10년이 지나니까 더욱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는 이야기까지도 있었어요. 그런데 왜 남편 이야기를 계속하세요? 사연을 요금만 받습니다. 아 그래요? 사실은 저는 이분이 재미있는 게 싸움의 결론은 언제나 제가 언어 능력이 떨어지고 이해력이 떨어지고 논리지기 못해서 대화의 핵심을 잡지 못한다는 남편의 비난으로 끝이 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남편하고 대화를 하면 남편이 하고 대화가 잘 안 된다는 걸 나타내죠. 그죠? 그러면 이분 남편도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이분도 사연을 주신 분도 자기가 상당히 나름대로 뭐 똑똑하고 잘 지내는데 이제 결혼해서 살다 보면 갑자기 자기는 바보가 된 것 같고 남편이 비난하고 너는 왜 이해력도 떨어지고 논리력이 떨어지냐 이거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자연스럽지 않은 일이에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왜? 부부 사이에 대한은 이 세미나가 아니에요. 지금 착각을 한 거. 부부 사이에 남편이 착각을 하든지 이분이 착각을 하든지 당신이 지금 당신 부인하고 지금 세미나하고 있는 중이야? 무슨 소리야? 라는 가장 간단한 이야기를 이분은 할 수 있는데 그거를 못했다는 거는 결혼을 하고 나서 이분은 아내의 역할과 남편의 역할과 부부 간의 대화라는 것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어떤 것이 본인한테 맞는지에 대한 생각조차
어쩌면 하지 못한 상태로 있지 않았을까라는 게 1차적으로 제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것이 이분이 보세요. 로맨티스 아주 많죠? 그 다음에 이 매뉴얼과 셀프는 엄청 높아요. 매뉴얼과 셀프가 높다면 일반적인 통념에 자기가 맞춰서 살아야 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이런 거 아니에요? 라는 마음으로 산다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어느 정도 되고 또 어느 정도 나이가 됐으면 남들한테 번듯하고 괜찮은 사람하고 결혼해야 된다니까 그냥 결혼하는 거예요. 물론 뭐 아버님이 불편하고 또 아버님이 오래 못 살기 때문에 뭐 내가 결혼해야지 하는 것도 똑같은 통념적인 기준이에요. 아버님 돌아가는 거하고 본인 결혼하는 거하고 무슨 관계예요? 아니 그래도 결혼식 할 때 딴따단 하면서 같이 걸어가야 되잖아요. 혼자 걸어가면 뭐 다리가 부러진대요? 우리가 뭐 전통적으로 뭐 일반적인 통념적인 형식을 따를 수 있으면 뭐 그것도 나쁘진 않은데 안 따른 대로 어때? 라는 생각을 했으면 자기하고 이야기가 통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될지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나름대로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하고 결혼할 수 있는지 자기의 삶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볼 수 있어야 되는데 놀랍게도 이분은요 아이디얼리스트 성향이 바닥이에요. 이러면 자기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그림을 그리는 능력 또는 그것을 그려야 되는 것이 어떻게 그려진다는 것에 대해서 거의 바닥인 상태라는 이 매뉴얼과 셀프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고 그렇지만 이분은 상당히 로맨티스트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요 사실은 젊은 시절 20대 보면 상당히 도도하고 그러면서 여성적인 분이에요. 아주 깔끔뜨는 아주 대표적인 이 프로페셔널한 직장인 여성의 전형적인 모습에 이런 분들이 이제 아주 잘났다고 하는 남자하고 결혼을 했을 때 부딪히는 첫 번째 문제는 자기가 평생 무시당하지 않았는데 누구로부터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받았을 때 거의 멘붕 상태가 돼요. 왜냐하면 결혼하기 전까지는 남자는 이분한테 어떤 존재였죠? 예, 날파리 같은 존재였죠. 그런데 그 날파리 중에서 왕파리하고 결혼을 했다가 지금 완전히 본인이 썩은 생선 토막이 되어버린 놀라운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예, 저는 그래서 이번 사연을 이제 글로 가지고 하나하나 분석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42세 전업주부인데 자라온 가정은 정말 특별한 것 없이 평범한 부모님 앞에서 평범하게 자랐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현재 자기가 겪고 있는 심리적인 혼란이나 고통이라는 것이 과거의 부모의 양육에 의한 결과물이 아닙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본인 스스로 그렇게 굳이 이유를 붙일 이유도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본인의 삶에 있어서 불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작은 언제부터입니까? 라고 할 때 언제부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예, 결혼이에요. 본인이 소개팅을 한 지 7개월 만에 결혼을 했대. 이것도 전혀 이슈가 안 돼요. 소개팅 한 지 1개월 만에 결혼할 수도 있고 뭐 7년 동안 연애했어요 해도 결혼 후에 생기는 문제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남편은 명문대를 나와 뭐 항상 완벽하게 일을 처리하고 깔끔한 성격을 가진 남편에게 저는 언제나 한없이 한심해 보이는 존재입니다. 로맨티스트 성향의 분이 남편은 깔끔하게 일을 처리하는데 본인이 깔끔하게 일을 처리하지 못하고 한심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부분은 진짜 이게 뭘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다르게 저는 해석이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로맨티스트 성향이 높으신 분은요. 집에서 일을 할 때도 되게 깔끔하게 일을 처리하고 로맨티스트하고 에이전트 있거든요. 거의 강박적인 수준으로 집에서 깨끗하게 일을 처리해요. 그런데 주어진 일은 깨끗하게 처리하는데 주어지지 않거나 새로운 일이거나 긴급한 일이거나 전혀 이 사람이 경험하지 않는 할 때는 거의 멍청하게 바보같이 백치미를 자랑하는 그 모습을 보여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한심하게 쳐다보는 너 어떻게 그런 것도 몰라. 그런데 그 일은 대부분 집에서 일어나는 살림과 관련된 일이 아니라 집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그 일과 관련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야. 이걸로 봐서 이 남편은 아이디얼리스트 성향의 로맨티스트 성향이 있거나 아이디얼리스트 성향의 휴머니스트 성향이 있거나 아이디얼리스트 성향의 에이전트가 있거나 어쨌든 간에 아이디얼리스트 성향이 있는 아주 피곤한 인간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럴 때 이 로맨티스트 분은요.
어떻게 대항을 해야 되느냐 하면요. 남편이 아이디얼리스트의 휴머니스트라든지 아이디얼리스트의 에이전트라는 걸 가정을 하고요. 남편하고 대화하는 것을 일단 시도를 하지 말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남편은 항상 자기 위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남편이 이야기는 7, 80% 이분한테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그러면 로맨티스트에 이렇게 매뉴얼이 높으신 분은 그러면 누구랑 대화를 할 수가 있나요? 라고 할 때 대개는 남편한테 당신이 이야기하는 걸 내가 멍청해서 못 알아들으니까 통역을 붙여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든지 아니면 글로 적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식의 방법으로 대응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남편이 글로 이야기를 하라 그러면 이런 사람일수록 문자로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자기가 일방적으로 쏟아내기만 하면 되니까. 그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문자를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사람한테 가장 좋은 대응 방법은 뭔지 아세요? 네? 답을 안 한다. 훌륭해요. 씹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 하면 문자로 대화를 하는 거는 당신 직장 동료나 하는 거지 부인한테는 문자로 하는 게 아니라고 딱 이야기를 해야 돼요. 답답한 사람은 누굴까요? 남편이라는 거 아시면 이제 누가 힘을 가지게 되겠어요? 아시겠죠? 이게 대부분의 서로 대화가 통하지 않은 부인의 입장에서 그 솔루션을 생각해야 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의 도움이 좀 되나요? 대개는 누가 선호하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거냐인데 저는 사실은 이분이 남편하고 대화가 통해가지고 결혼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남편은 남들에게 번듯하게 보이기는 대상으로서 써먹는 거잖아요. 날파리보다는 왕파리니까 왕파리로 그냥 생각을 하면 되는데 갑자기 결혼하고 나서 왕파리를 이 교육을 시켜가지고 자기하고 대화를 통하고 자기를 왕비 대접으로 하게 만들려면 본인도 왕파리 왕비 좀 그러네요. 네. 그래서 남편이 이야기하는 저거를 자기에 대한 비난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스스로 자책하는 모드로 들어갔다는 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분의 문제는 뭐냐면요. 안 그래도 자기 자신을 쉽게 비난하고 자기 자신을 자책하는 특성이 로맨티스트와 매뉴얼 성향이 높으신 분들은 가져요. 조금이라도 자기가 불편하거나 안 되거나 잘못됐다고 느끼는 거를요. 이 실제로 남편을 욕하고 남편을 비난하기보다는 자기에 대한 비난으로 하는 사람이 바로 이 로맨티스트 매뉴얼 성향의 사람이에요. 자책하는 거로 아주 빨리 들어가요. 그래서 자기의 결혼 생활을 마치 스스로 동굴 속에 또는 감옥 속에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거는 제가 로맨티스트 성향이 상당히 있으신 분하고요. 아이디얼리스트 성향이 있는 남자하고 결혼하는 경우를 봐요. 그 두 사람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대개는 결혼을 하게 되면 로맨티스트 여성이 가지고 있는 매력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떨어져요. 결혼을 하게 되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아이디얼리스트 성향의 사람이 로맨티스트 성향의 부인한테 가장 먼저 공격을 하는 게 한심하다, 멍청하다, 답답하다라고 공격을 해요. 이거는 로맨티스트들이 조직에서 일을 할 때 상사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공격이 답답하다. 일 처리가 왜 그렇게 답답하냐라고 공격을 많이 받아요. 그거는 남자냐 여자냐 나는 것을 떠나서 로맨티스트 성향의 사람들이 생활을 하게 될 때 그 로맨티스트의 매력이 발휘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상대방에게 상당히 답답하게 느껴져요. 그러면 한심한 존재로 상당히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한심하지 않다라고 표현을 하더라도 자책하는 모드에 있는 로맨티스트는 그거를 비난으로 받아들이고 실제보다 훨씬 더 심하게 자책을 해요. 내가 멍청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고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고 다 내 잘못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 상황을 훨씬 더 불행하게 받아들여요. 그럴 때 그 불행의 증거를 인식하는 첫 번째 단서가 자식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첫째 아이가 공부를 못하는 거 또 조금 빠릿빠릿하지 못하는 거를 엄마 닮아서 그렇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남편이 그렇게 이야기해도 야 이게 내 혼자만의 자식이냐 네 자식이기도 하지 이렇게 주장을 못하고 그래 내가 멍청하니까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이분이 스스로 자책하는 모드로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근본적으로 처음에 이 사연이 남편을 비난하는 거로 들리지만 제가 읽기에는 이분은 철저하게 자기의 현재의 상황을 자책하고 일종의 자해하는 심리 상태로 자신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더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지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기에 대해서 자책하고 자해하는 걸 하지 않게 할 수 있을까요? 너는 괜찮은 사람이야? 너는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어? 너가 얼마나 괜찮은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그래 맞아 나도 한때 잘 나갈 때도 있었지. 그렇게 되면 좀 나아질까요? 그렇죠. 같이 네 잘못이 아니고 그 너 남편 진짜 싸가지 없는 인간이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죠. 그래서 동네 아줌마들은 모였다면 남편 흉 보고 욕하는 게 다 그런 자연스러운 치유 과정이기도 해요. 예. 네. 그렇죠. 조신지적이에요. 너가 얼마든지 자신감, 너 스스로의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걸 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을까요? 지금 이분 가장 재밌는 거는 다들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한심하게 보는 것 같고 불쌍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본인이 자책하고 자해하는 마음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존재고 자기가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는 이분에게 있어의 남이라는 것은 유일하게 남편. 그렇죠? 이제는 사람을 만나기가 너무 두렵고 어쩌다가 누군가를 만나면 내 자신이 너무 바보 같고 한심하다고 생각해서 멍청해 보여 며칠을 괴롭게 보냅니다. 이게 지금 이분의 진짜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멍청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 프로파일을 가지고 저는 찾아줘야 돼요. 이분의 가장 큰 문제는요. 아이디얼리스트 성향이 바닥이라는 거예요. 아이디얼 성향이 바닥이면요. 기본적으로 현재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에 대한 상상할 능력이 바닥이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현재 상황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본인은 스스로 42세라고 하는데 지금 멘탈 상태는 60대 초반의 할머니 상태예요. 이러면 여기 60대 분이 60대가 무슨 할머니야 지금 인생 100세 시대야 80이면 몰라도 이렇게 나오시는 분도 있는 게 정상일 거예요. 그런데 42세면요 지금 대한민국의 여성의 평균 수명이 84세라고 한다면요 앞으로 42년을 더 살는데 이분은 지금 42년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것이 이분의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공감이 되세요? 네, 공감이 됩니다. 공감이 돼요? 네. 사실은 이분이 직접 저한테 이런 사연을 가지고 직접 이야기를 한다면 당신이 10년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본인의 존재감을 어떻게 확인했냐? 세계적인 회사에 자기는 다녔어요. 왜? 세계적인 회사에 다녔기 때문에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럴 때 당신은 그 회사에서 나오는 순간 갑자기 찌질하고 한심하고 멍청한 사람이 됐네요. 그런 건가요?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기억이나 납니까? 안 나요. 이렇게 됐을 때 지난 10년 동안 자기를 찌질하고 한심하고 멍청하게 만든 건 남편이에요? 아니면 자기 자신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너무 잔인하죠. 제가 이렇게 사는 게 그럼 다 내 잘못이란 말이에요? 그 나쁜 놈 남편은 책임이 없다는 말이에요? 있어요? 없어요? 다 책임이 있죠. 다 책임이 있는데 날파리과애한테 책임을 물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책임을 물어보면 자기 책임을 느끼는 인간한테 책임을 물어야지 그 책임을 묻는 게 의미가 있지 날파리 같은 종자한테 책임을 묻는다는 것 자체는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가 부닥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분은 로맨티스트의 매뉴얼이 높으시고 또 셀프도 강하신 이분은 남편을 만나는 것을 통해서 자기가 부닥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한다고 생각으로 결혼을 했잖아요. 누군가 마치 우리가 주님의 은총을 바라고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면 내 삶이 나아질 거라고 바라는 심정으로 누군가 결혼하면 그 인간이 나의 주님이 되고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만일 남편을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으로 모셨다면 이분은 고민 전혀 할 필요가 없죠. 오늘도 남편을 믿고 남편을 바라보면서 남편을 숭배하면서 살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항상 우리를 욕하고 보라고 단죄하는 거야 항상 교회에서 듣는 일인데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자기가 남편을 선택을 할 때 그런 기대를 했다라는 게 자기 삶에 있어 가장 큰 실수라는 것을 이분은 인정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걸 인정하지 않는 한은 현재 자기가 처하고 있는 상황에서 빠져나가는 것도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상담은 잔인하게도 처음에 너가 지금 현재 있는 거는 어쩌면 너가 구원을 받고 잘 되기를 기대하면서 그 번듯한 대학을 나오고 그 똑똑한 남편하고 결혼했는데 그것이 너가 거의 막말로 이야기하면 뭐 밟은 그 상황이 된 거에 대해서 혹시 인정하시겠어요? 라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남편에 당신이 의존해서 사는 삶은 더 이상 당신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될 거고 그러면 지금 이 어둠의 골짜기에서 어떻게 빠져나와야 돼요? 자신을 가꿔야 된다. 자신을 가꿔야 된다. 첫 번째. 일단 친구들하고 외국 여행. 일단 친구들하고 외국 여행을 간다. 그것도 좋아요. 네. 아, 그렇죠. 네가 한 게 뭐 있다고 여행을 가냐. 그리고 애 둘이를 키우는 엄마가 친구들하고 여행을 가질 만큼 강심장이긴 쉽지 않아요. 그리고 특히 매뉴얼이 이렇게 높으면 자기가 여행을 친구랑 여행을 가면 아이를 버리고 남편을 버리고 여행을 간 나쁜 엑소 이런 식으로 자기 스스로를 먼저 단죄하고 질책할 텐데 그거는 결코 스스로 하기 힘들어요. 직업을 가져야 된다. 나이 42세인 경력 단절 이분이 직장을 가지는 건 말은 참 쉽지만은 그거는 사실 현재로서는 별 큰 의미가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직장은 왜 다녀요, 우리가? 돈 벌려고 다니죠. 이 잘난 남편은 돈을 벌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네. 남편 돈 벌고 있는데 왜 돈을 벌어야 돼요? 그렇죠! 정확하게 이분이 해야 되는 건 돈을 쓰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어요? 너무 좋겠다고요? 네! 그래서 능력 있는 남자하고 결혼하는 똥파리든 날파리든 상관없이 결혼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인데 진실을 알게 되니까 갑자기 너무 노골적인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본인이 그 남자하고 결혼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걸 목적으로 대해서 남자를 그렇죠. 수단으로. 그렇죠.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칭찬을 듣고 부인을 띄워주는 남편이 있으면 그럼 자기 결혼한 경우가 아니면 일어나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는 너무 심하게 이야기했네. 결혼하셨죠? 예. 결혼하셨는데 부인을 계속 띄워주시는 일이 있나요? 없나요? 뭐 돈이 필요하거나. 돈이 필요하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면 일어나지 않아요. 그거를 이분은 결혼 생활에서 기대를 했으니까 얼마나 결혼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하셨는지를 알 수 있겠죠. 이분 저 책 짝 사랑을 안 읽어봐서 그래요. 거기에 결혼의 다양한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남편은 경제권 안 줄 것 같은데 그 좋은 지적이에요. 이런 남편은 부인한테 경제권을 안 준다라는 것도 맞을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런 남편은요. 본인이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부인이 달라는 돈을 주려고 노력을 해요. 달라는 대로 줘요. 그런데 이런 부인은요 또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자기가 아끼고 알뜰하게 적은 돈으로 사는 것이 남편으로부터 비난을 적게 받는다고 생각하고 없는 궁상까지 떨어요. 이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괜히 공감인가요? 남의 예리 아니시죠? 네. 그래서 실제로 이분이 진짜 해야 되는 거는요. 직원보다 생활비를 50% 이상 안 올려주면 본인은 상당히 많은 경우에 사보타지를 하겠다라고 일단은 이야기를 하거나 올려줘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를 만들어서 요청을 해야 돼요. 그거 하기가 상당히 자존심이 상해도 이래나 저래나 어차피 남편한테 자존심 상한 상태잖아요. 그것 때문에 조금 더 상한다고 크게 달라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너가 내 청춘을 보상해라. 보상 위자료 명목으로 더 달라라고 하면 남편은 기가 차겠지만 자기가
그래도 나, 부인한테 내세울 수 있는 건 자기가 똑똑하고 능력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충분히 줘요. 그래서 한 달에 생활비를 뭐 이분 같은 경우에 대충 봤을 때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아마 400만에서 500만원은 기본적으로 생활비를 받을 거예요. 대충 이 사연으로 제가 짐작하긴데 그러면 여기에서 한 700만원 정도 달라고 해도 남편은 그냥 주진 않고 좀 소리는 하겠지만은 줘요. 그리고 네가 그걸 주지 못하면 너는 진짜 찌질한 남자다. 어떻게 해? 가상으로서 그 정도 능력도 안 되냐? 그러면 진짜 카드론을 빌리더라도 줘요. 그게 이런 사람들의 또 특성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매달 몇백만 원씩 챙기면서 그거를 쓰는 재미를 일단 가지면 훨씬 삶에 있어서 새로운 변화, 물론 그거가 완성이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게 자기가 속해 있는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하나의 단서는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을 만났을 때 생각으로 친구를 만났는데 누구를 만났는데 무슨 일이 있어? 야, 내가 밥값을 내. 너희들 지갑 꺼내면 죽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를 사람들은 만나고 싶어 할까요? 만나기 싫어 할까요? 만날 때마다 그 친구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할까요? 나쁜 이야기를 할까요? 됐죠? 그러면 무시당한다는 느낌이 들고 자신이 너무 바보 같고 한심하고 멍청해 보이는 일이 벌어질까요? 안 벌어질까요? 안 벌어져요. 저 지금 상담한 게 너무 황당하다고 생각이 드세요? 상당히 현실적이라는 거 아시겠죠? 이게 이분이 자기 문제를 해결해가는 첫 번째 스텝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살이 되고 피가 되는 흥심소를 듣거나 진짜 자기가 앞으로 40년 동안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마치 자기가 10대 때 내 앞으로의 40년의 인생이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가 그림을 그려나가듯이 그리는 작업을 2, 3년만 하면요. 30년의 인생이 아주 분명하게 만들어져요. 근데 여러분들이 10대, 20대를 지나면서 여러분들이 30대, 40대에 어떤 사람이 될 거고 어떤 일을 할 건지 그림을 그려보신 분 여기 있으세요? 10대 때 자기가 20대 때 어떻게 살 건지, 20대 때 30대 어떻게 살 건지, 30대 40대 어떻게 살 건지 그릴 것 같아요? 예, 네, 본인은 그러면 지금 30대예요, 40대예요? 30대요. 30대예요. 그러면 20대 때 30대 어떻게 사는지 그렸어요? 그리고 지금 그 그림대로 이루어진 거 있어요? 좀 다른 것도 있긴 한데 네. 크게 생각했던 거는 비슷한 거 같아요. 오, 훌륭하세요. 결혼하셨어요? 네. 네. 그리고 결혼하고 나니까 자기가 그렸던 대로 결혼 생활이 이루어졌나요? 지금은 만족하고 있어요. 만족한다는 거는 그림대로 이루어져서 만족한가요? 아니면 그림대로 안 됐지만 만족한다고 믿고 싶은 거예요?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거예요. 본인이 재수 엄청 좋은 사람이라고 지금 자랑하시는 거죠? 예, 간혹가다 살다 보면 이렇게 재수가 좋아가지고 진짜 재수 없다는 느낌이 드는 분도 있긴 해요. 근데 뭐 어떡하겠어요. 그런 복근 당첨되는 분이 있는 것도 세상사인데 그런데 이제 그런 분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그러냐 하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 가장 안타까운 거는 본인의 삶에 있어서 자기 나름대로 그림을 그리는 것이 20대 때 이분 자기 사연을 이야기할 때 전혀 없었다는 걸 보여주잖아요. 30대 때 그거 없이 거의 남편이 만든 삶 속에 자기는 그냥 끼어들어가가지고 그 속에서 거의 노예와 같은 생활을 보냈다는 거죠. 지금 40이 되니까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제가 어떻게 하면 저희 삶을 살 수 있어요? 라는 생각을 아마 항심소를 여러 번 듣다 보니까 드디어 이제 주인에게 노예 해방을 선언하고 내가 나서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해서 사연을 보낸 거예요. 주인 그 남편을 고발하기 위해서 사연을 보낸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보세요. 이분 모두 다 아는 듯한 표정, 저를 짓누르고 있는 어두운 기운들 때문에 이제는 거울을 보기가 싫습니다. 스스로 자기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는,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를 자책하다 보니까 이제는 자기를 거울을 보면 좀비와 같은 이상한 사람이 보인다라는 그 상상까지 하기 시작한 상황이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냥 다 남겨두고 연기처럼 사라질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대개는 이제 자살을 생각하거나 뭐 우울증이라고 스스로 규정하고 싶은 사람이 가장 전형적으로 보이는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아이 둘 때문에 그러지도 못하는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러면서 본인은 마치 아들 둘 때문에 볼모로 잡혀있는 존재인 것처럼 스스로를 규정하는 거예요. 이 아들이 볼모일까요? 본인이 볼모일까요? 그거조차 구분도 못해요. 자기 사는 건 이 자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아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42세인데요. 이러다가 한 60대 되시는 분 찾아온 경우 있어요. 그래서 아니 왜 이혼 안 하셨어요? 그랬더니 저 자식이요. 커서 결혼을 할 때쯤 되면 그때 하려고 대개는 대학 갈 때쯤 되면 하려고 지금까지 참았어요. 그런데요. 애들이 대학을 가고 나서 이제 이혼을 하려고 하니까요. 자식이 그래요. 엄마 지금까지 살았는데 뭐 굳이 이혼까지 하려고 그래. 웬만하면 그냥 살아. 그 말은 자식이 내 편이에요? 내 편이 아니에요. 네. 자식을 위해서 지금까지 참은 게 억울하시죠? 네. 그러면 자식들 죽이고 싶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떡하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찾아왔어요, 선생님. 제가 답을 주면 하실 거예요? 아니요? 네, 답답하니까 하소연을 하러 오셨으니까 그 하소연은 들어드리는데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진짜 선생님의 삶을 저는 60대니까요. 앞으로 몇 년을 더 사시느냐고 제가 생각해보니까 최소한 20년은 더 사시거든요. 그런데 그 20년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데 그 남편을 위해서 사는 20년은 진짜 아닌 것 같다고 라고 이야기해요. 저 여러분 방송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결혼하라고 그래요? 하지 말라고 그래요? 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결혼하고 나면 이혼하라고 그래요? 이혼하지 말라고 그래요? 가능하면 이혼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혼하는 게 그냥 사는 것보다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믿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 이혼을 하는 게 낫다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지금 살고 있는 게 미래에 전혀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참고 사신다면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할 때는 저는 참고 사는 것만큼 이 하지 말아야 될 짓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분은 사실은 이혼할 필요 없어요. 본인은 스스로 언둔 생활했는데 누구도 언둔 생활하라고 이분한테 요청하지 않았어요. 스스로 언둔 생활을 했고 언둔 생활을 하면 자기가 덜 쪽팔리고 자기가 덜 창피하고 덜 무시당한다고 스스로 택한 솔루션이었어. 당신이 남들한테 번듯하게 보이거나 아니면 자기에게 당당하고 멋진 사람으로 하려면 언둔 생활을 하는 것 자체는 더욱더 자신을 괴롭히고 힘든 일이라는 걸 인식하는 게 여기 있는 상담의 가장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자기는 계속 언둔 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를 수십 수백 가지를 이야기할 거예요. 가장 먼저 아이들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 아무것도 못하는지 물어보면 사실 본인 스스로를 자책하는 데 시간과 에너지를 보내지 자기를 진짜 변화시키는 데 안 보내거든. 그래서 그거를 뭐니뭐니 해도 머니와이저하게 느껴야 돼요. 일단은 남편으로부터 한 달에 몇백만을 땡겨요. 그래서 비트코인 해가지고 거기도 투자를 하고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다고 주장도 하고요. 뭐 주식 투자도 하라고 그러고 이럴 때 좀 날려봐야 돼요. 남편한테는 결코 어차피 자기한테 준 돈을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때는 진짜 거의 이 화난 짐승처럼 날뛰어야 돼요. 내 영역을 침범한 사람으로 인정을 해요. 그럴 때 이제 남편의 영역과 자기의 영역 집에서 이 경계 다툼도 분명히 해야 되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런 경우에는 본인의 영역이나 본인이 숨을 수 있는 걸 확실히 만들어야 돼요. 이분은 언둔 생활을 하지만은 집도 자기가 편안하게 지내는 곳이 아니라 마치 감옥과 같은 걸 생각하고 지내시는 그 마음으로 지내거든. 그래서 자기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길을 이제는 찾는다. 그렇다고 해서 자식을 못 돌보는 거 아니거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이제 상담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본인 스스로 그것 때문에 못한다고 이미 답을 정했는데 애 돌보는 거 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1차적으로는 대개 본인의 몸값을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만일 월급을 그냥 받는 거라면 전에 받는 월 몸값의 두 배를 올리는 것이 프로 선수의 기본적인 존재 이유를 확인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거의 하찮은 노예와 같은 존재인데 이제 자신의 몸값을 올리는 것부터 시작을 하면 하나하나 변화의 단서들을 찾아 나갈 수 있다. 자, 자기 찾기는 자신이 왜 태어났는지, 왜 살아가는지에 대한 자신만의 답을 가지는 거죠. 그 사람이 리얼리스트냐, 로맨티스트냐, 아이디얼리스트냐, 휴머니스트냐, 에이전트냐, 각각의 사람들의 성향이 뭐든지 간에 자기 찾기는 누구에게나 일어나야 되고 그것이 일어날 때만이 자신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방법은 각자마다 다를 거예요. 자신의 마음에 따라서. 내 삶의 목적과 존재의 이유를 찾는 것이 이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비법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상당히 좀 브로드하고 추상적이긴 해요. 그래서 구체적인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인식을 통해 가지고 나의 존재의 이유를 찾는 것이 저는 상담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북콘서트에서 그런 과정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걸 조금 경험했다면 지금 황상민의 성격 시리즈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읽고 즐기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2시간 넘게 박사님이랑 상담에 대한 이해를 사례를 들어서 같이 분석을 해봤는데요. 저도 상담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박사님의 상담을 듣거나 같이 참여를 해보면 유능한 상담사는 확실히 핵심을 잡는 것이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매번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황심소가 지금 유튜브로 계속 제작이 되고 있는데요. 시사심리도 같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심리에 대한 이해를 보다 더 잘 분석을 하시는 박사님 유튜브 더 애청해 주시고요. 더 인간을 이해하는 한 분 한 분이 되시는 그런 멋진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오늘 늦은 시간까지 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